한국 축구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K3 어드밴스 리그의 화성FC 홈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개막전에서는 화성FC가 서울 중랑축구단을 상대로 1대0의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리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화성FC는 2013년 1월 창단 이후 이듬해인 2014년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작년에는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선수들을 상위 리그로 배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성은 2017년 제대 후 떠난 선수들과 이번 시즌 종료 후 이적한 선수들을 포함해 무려 10명의 선수가 국내 상위 리그 및 해외 무대로 진출했습니다. 가장 아래서 뛰는 리그에서 한국 축구 최상위 리그 선수를 배출한 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성FC에는 꿈을 이루기 위한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를 바탕으로 이번 K3 어드밴스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화성FC의 활약뿐 아니라 국제 수준의 시설과 규격을 갖춘 화성 종합 경기타운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스포츠 메카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